냠냠, 오늘은 매콤한 고구마 조림이에요. 집에 고구마 한 박스씩 쟁여놓는 계절이 왔어요. 쪄먹기도 하고, 삶아먹기도 하고, 구워먹기도 하고, 마탕에 튀김까지 정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. 오늘은 고구마로 조림을 해볼게요. 고등어 조림에 깔린 무가 양념이 쏙 배어서 진짜 맛있잖아요. 고등어 조림의 무 같은 느낌으로 매콤한 고구마 조림 해볼게요. 올겨울 최고의 밥도둑이 될 거예요. 재료 확인해주세요. 고구마는 조금 도톰하게 잘라줄게요. 혹시 다시멸치를 넣고 육수를 끓였는데 비린맛이 심한 경우 있으셨어요? 멸치가 눅눅하면 비린맛이 날 수 있으니까 꼭 팬이나 전자레인지에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세요. 그리고 쓴맛이 났던 적은 없으셨어요? 멸치 내장을 꼭 빼주셔야 쓴맛이 나지 않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내장 꼭 떼주세요. 소스 준비해볼게요. 건다시마나 표고가 없으면 생수 하셔도 되세요. 고구마 1개 기준에요. 물 200cc, 설탕 하나, 고춧가루 하나, 그리고 간장 4스푼. 잘 섞어주세요. 찬바람 불 때 매콤한 고구마 조림 호호 불어서 한번 드셔보세요. 혼자 한 개 뚝딱 하실 거예요. 젓가락을 콕콕 찔러보는 건 국룰이죠? 국물이 3분의 1 정도 남았다면 불을 끄고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